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누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면 나도 저런 거 하고 싶은데 못해서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한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비교하여 스스로 자학하지요. 다른 교회는 예배당 크게 지었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교하여 자기를 학대합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 많이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형편이 되어서 일하는 것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 황새가 걸어가는 걸음이 다르고 뱁새가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보폭이 달라요. 뱁새가 황새가 걸어가는 그 걸음 보폭이 부러워서 같은 걸음을 걸으려 하면 가랭이가 찢어지겠죠. 이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저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도 저런 일 하고 싶습니다. 못해서 어떻게? 당신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냐? 당신이 못해서 그렇지 않냐?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행위를 하신 근본 목적으로서의 뜻,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가리켜 우리는 뜻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안식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하여 피조물들이 안식하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누구도 안식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안식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에 맞는 생활을 하게 하여서 안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무엇에다가? 율법에다가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그때 뜻은 하나님의 의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안식, 창조의 목적대로 안식하는 그 삶의 기준을 담고 있는 율법,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의 기준, 그것은 백성과 왕으로서 명령과 순종하시는 분, 명령하시는 분, 순종하는 존재, 그런 명령과 순종의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메타포라 그러죠? 뭔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하필 먹고 마시는 먹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께서 의도하신 바를 나타내려 하셨던 이유를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안식할 수 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안식을 누렸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거룩한 제물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한 단락이고요. 3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물론 3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단락이지만 제가 잘라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6절부터는 예시문단이라 얘는 따로 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들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해왔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진노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한 길이 열렸다. 그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보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살아있나요? 죄된 모습이 살아있어요. 그 죄된 모습 속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갈등합니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그 하나님이 이 사망의 몸에서조차도 뭐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조차 건져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12장 1절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편적 원리로서 거룩한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다음 3절부터 5절까지 그 이하 말씀에서 교회 속에서 거룩한 제물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실제적인 적용 예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사망의 몸에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하자? 거룩한 제물이 되자 라는 것으로 설교할 것이고요.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어디에 관심을 집중해야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적용하는 설교를 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차적인 대상은 누군가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에서 함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아 조금 더 멀리 볼까요? 멀리 시대를 넘어서 볼까요? 그러므로 광충전교회 성도들아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를 가리켜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죄의 유혹을 극복하기 어려워하는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족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한다. 무엇을 권할까요? 무엇을 권할까요? 너희 몸을 뭐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어떤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몸을 제물로 드린다고요?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리죠? 칼로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드릴까요? 그러면 죽은 제물이잖아요. 산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하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가 되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예배가 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될까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대를 본받지 않은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세대를 본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향하여 살아요? 성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직장만 하려고 살아가요. 그렇죠?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살아갑니다. 자식을 왜 교육시키나요? 농사 안 짓게 하려고.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지어요? 성공 못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되겠죠. 쓸모없는 사람들이 농사 짓게 되겠죠.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판사가 되고자 하면 농사는 누가 지어요? 농사가 좋아서 다 농사 짓고자 하면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해요? 분뇨 처리는 누가 하죠? 다 좋은 일 하고자 하면 우리가 혐오스러워하는 쓰레기는 누가 치워요? 세대를,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안 본받으면, 그거를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새롭게 변화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돼요. 그러므로 1장 1절, 2절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해서는 안 돼요. 긍정적인 것도 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나요? 율법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하려면 삶의 기준으로서 율법 속에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요. 제 5계명이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사람과 관계하는 두 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설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세대라면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며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것이며 거기에 합당하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뭐하라?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 문자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때려놓고도 나 살인하지 않았어요. 자기 만족을 얻으며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놓고도 나 살인 안 했어요. 자기 위안을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 잘 분별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뜻, 의도, 이걸 뭐라고 하나요? 영어로는 meaning이라고 그러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법학에서는, 법률계통에서는 법정신이라고 그래요. 문학적으로 말하면 의미일 것이며 법학적으로 말하면 법정신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이 담고 있는 본래 뜻, 의미, 정신, 그것을 잘 분별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며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무엇을 말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뭐하라?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그 분량대로만 생각해라. 왜냐하면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능에 맞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그 역할을 어떻게 하라?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자기에게 허락해준 것만 생각하여 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의 일을 기능을 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새끼손가락은 약합니다. 엄지손가락만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엄지손가락만큼의 힘을 주려면 이 새끼손가락은 어떻게 되나요? 부러져요. 발이, 손이 하는 일이 부럽다고 발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기가 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돼요? 몸에 병이 들겠죠. 무좀균이 있는 발이 손 역할을 해서 우리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 아마 우리 몸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생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일을 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일을 합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보고 너는 그런 일도 못하니 그것도 교회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는 다 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성도들을 강요합니다. 우리도 저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데. 그죠? 교회의 본질로서 역할을 작지만 감당하면 될 텐데 다른 존재들과 비교하여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주로 욕심을 많이 가질까요? 목사님이 욕심을 많이 가지면 성도들은 힘들어서 지쳐버립니다. 우리는 못하는데 어떡하라고요? 결국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감당해 가느냐 하는 것에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되겠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내고 성도들의 집을 담보로 잡혀서 대출을 내가지고 예배당 크게 지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일이 잘 해결이 되어서 큰 예배당 좋아하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대출 이자를 갚아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면 예배당이 부도가 나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예배당이 부도가 나나요? 성도들이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니 예배당이 부도가 나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품다 보니까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져야 될 성도들이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지 못하고 폐기 처분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에서 자꾸만 찾지 마십시오.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만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지체를 이루어서 몸 대신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공동체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자기 욕심 이루는 일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강변합니다. 왜 강변하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감히 거기에 도전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버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용하기를 잘해요. 이번에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큰 집으로 전세 얻어서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무리하게 무모하게 일을 정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 일을 정해놓고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극동방송 직원 예배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직원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자로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책을 쓴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대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저는 제 아내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앞에 앉아 계셨던 그 목사님이 저 목사님을 극동방송 스케줄에 참여시키라고. 어디에 참여시켰냐니까 성도들이 중보기도 제목을 제시하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그 파트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한 번 두 번 참여하고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전부 다 치료해주세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일어서게 해주세요. 전부 다 어려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일만 돼. 기도를 해주다가 스트레스가 돼서 미쳐버릴 것 같더래요. 왜? 내 아내도 못 고치고 있는데 다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니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병 고치는 일, 실패한 사업을 일으키는 일, 일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으로서 일하면 돼요. 치료된 사람은 치료된 사람으로서 일하면 돼요. 다 치료돼야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관심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분량에 맞게 생각하고 내 분량에 맞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 양복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5만원, 10만원 할인 판매하는 곳에서라도 가서 양복이라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다면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양복이 초라하다고 남루해 보인다고 저보고 욕 안 하시겠죠? 그거예요. 자기 형편에 맞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작은 일일지라도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율법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 거룩한 산재물로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작다고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비록 작을지라도 주의 뜻을 좇아 일해갈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신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많은 일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이제 거둬들이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실천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